이원준승 그 활동 좋고. 약 2대. 1일리포터 김태우 씨와 함께 기호디의 여름 이야기 만나봅시다. 1일리포터 김태우. 아, 지금부터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지호디입니다. 네, 네, 저 오늘 사실 그 어설픈 오프닝 네. 해봤는데 괜찮았죠? 오늘 인터 많아요. 오늘 리포터가. 그 누나 좀 불러주세요, 리포터 누나. 네, 역시 명 리포터는 알아보면서 믿죠? 다음부터 지훈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게요. 왜냐면 그 제가 질문을 갖고 왔어요. 그 피디님 이렇게 던져주시길래 제가 받았는데. 아, 오늘은 리포터처럼 해요, 진짜.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낸다? 돌아가면서. 어떻게 지낸다? 이게 주마다 나오는데. 이번 주에 한 걸 얘기해야 돼요? 이번 주에 한 걸 얘기해야 한 저번 주에. 네, 지우디의 집요함에 김태우 씨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힘들어요, 네, 아, 저는 그, 곡 작업. 이번 촬영에선 지우디의 한 달 앞선 여름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포즈는 있을 수 없다. 표정 하나하나, 포즈 하나하나. 누가 더 잘하나 내기라도 하는 듯 개성 넘치는 포즈를 취해보는데요. 지우디에게 여름에 대해서 얘기해. 여름이 이래서 좋다. 왜 여름이 좋은가? 여자들의 옷 스타일. 그래서 이 눈을 한 번 감는 게 너무 아까운. 여름 한번 쉬어야죠. 쉬어. 차가운 물속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 수영장에 들어가서 한없이 헤엄치는. 밝아서 우울해지지 않고 사람들이. 어우, 머리 너무 짧아졌죠? 수박 그 차가운 딱 담그놨다가 차가운 거 눈을 깜짝해서 먹으면서 이렇게 딱 그러면은 이제 한번 수박 이렇게 베어먹는 그 느낌 가지고 하나 둘 셋. 데니 씨의 포즈를 본 멤버들의 반응은요? 열을 한 번 열었죠. 그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다섯 남자 데니, 준형, 고영, 재상, 그리고 마지막 태우. 지우디와 함께하는 여름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데요. 네, 지금까지 지우디 촬영. 네, 지금까지 지우디 촬영 현장의 김태우 리포트였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태우 씨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제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